1인 드러브 웨이입니다. 네, 오늘은 크레용팝 뮤비 리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좀 요청이 있었거든요? 바로 크레용팝의 일본 곡입니다. Dancing All Night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비하인드가 많은 곡입니다. 정말 특이하게 원테이크 뮤직비디오예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원테이크 뮤직비디오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원테이크 뮤직비디오 찍으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편집자죠. 편집을 할 게 없어. 먼저 뮤직비디오 보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나야 나. 여기가 인천 송도예요, 송도. 굉장히 일본스럽죠? 갑자기 금면이 등장. 의상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엘린. 오, 좋아. 오, 이 바람 이때 예쁘게 불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 멈춰가지고 또 춤을 춥니다, 이렇게. 이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가사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얼굴이 반쪽인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때. 이때 저 혼자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멤버들은 냅다 뛰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때 가사 막 생각해야 되지, 내 제스처 생각해야 되지, 멤버들이 살짝 어디로 갔는지 곁눈질을 보면서 이제 또 만납니다, 이렇게. 이때 제가 보폭을 엄청 열심히 뛰고 있어요, 맞추느라고. 진짜 잘 나왔다. 저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때 보면은 야외잖아요. 여름이 조금 지나고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앞머리가 계속 갈라지잖아요. 앞머리 안 갈라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피해야 될 게 오데오거든요. 그래서 오데오 안 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갈았을 것 같은데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너무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다 손을 못 얹거든요. 안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살짝 약간 1대9 속으로 그래 오데오는 아니다. 이거는 오데오는 아니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때 다들 금면이 어디 갔어? 이제 금면이랑 초아 언니 사라졌어요. 다시 등장. 이때 제일 힘들었던 게 소율이랑 제가 처음부터 계속 있었어야 돼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다 여기 멈추잖아요. 이런 거 다 계산인 거거든요. 이제 또 빠진다. 이 멤버들 빠지고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가지고 뒤에 분들 진짜 시민들 이때 곡폭 엄청 걸으면서 맞췄어. 겨우 맞췄어. 근데 이때 진짜 NG가 많이 났는데 금면이랑 저랑 얼굴이 마주쳐요. 이때 보면 금면이가 위에 보고 제가 밑에 보고 있죠. 이게 서로 맞춘 거. 왜냐면 자꾸 얼굴이 부딪힐 때마다 웃음이 계속 나는 거야. 그거 알죠?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 계속 웃는 거. 캐릭터인 척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웃긴 거야. 이때 서로 합의를 하고 금면이는 위에 보고 나는 밑에 봐서 눈을 안 마주쳐가지고 겨우 성공한 씬이에요, 이게. 이때 속으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때 좀, 이때 항상 이때까지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저 시민분들 실제로 등장하고 계셔. 아, 여기였다. 여기서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곡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보다 조금 길어요. 가사도 되게 많고 한국은 가사 후렴 같은 게 거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조금씩 달라요, 가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우기 힘든데 가사도 계속 조금씩 막
바뀌고 이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가사를 들고 있어준다고 하더라도 외우는 내가 카메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우는데 진짜 머리 아팠어요. 아이돌은 정말 똑똑해야 돼요. 진짜 똑똑해야 돼. 이만 크려봐. 다시 찍는 거야. 이때 보면은 진짜 멀었어요. 보폭이 보폭 보면은 엄청 뛰고 있어요. 따라 잡아야 돼. 됐다. 마지막에 점프해서 왔어. 이때 진짜 행복했어.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짓는 표정이 정말 찐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이게 볼 때마다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테이크를 찍게 된 게 빅토리아 북한 가수 그 그룹 아세요? 스미스 워너베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멘트 원테이크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 굉장히 유명한데 그걸 보고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뮤직비디오 감독님과 사실 아이디어였는데 저는 의견을 좀 많이 냈었던 편이었거든요. 활동하면서. 근데 제가 가장 반대했었던 뮤직비디오였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레용과 색깔과도 안 맞고 이렇게 했다가는 밤샐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이렇게 제가 입이 쏙 들어왔었다. 사람은 그래서 경험 많이 해야 돼, 그쵸? 언니도 반대했었지, 그때. 아, 왜냐면 호텔이 맞잖아. 너무 부담이 커. 이게 출연자가 제일 부담이 큰 뮤직비디오 형식이야, 원테이크가. 그 실수하면 그 미안함. 저는 사람한테 피해주는 성격이, 저한테 피해주고 그 미안한 마음, 그 기분이 너무 싫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파트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워너비는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엑스트라도 굉장히 많고 되게 뮤지컬 식으로 세트장에서 했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해 요소들도 굉장히 많았고 해지기 전에 끝났다는 게 정말로 기적이었던 그런 뮤직비디오였어요. 근데 저희가 다 찍고 나서 워너비를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중에 동남들이 김동훈이 있잖아요. 그중에 멤버 한 명이 딱 이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든 게 사실은 완벽해 보여도 나중에 알고 보면 오히려 자세히 보인다고 좀 많이 배운 그런 뮤직비디오였어요. 네 여러분 요게 또 직캠 영상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영상 같은 거 있으면은 보여주세요. 제가 또 보러 가겠습니다. 아직 이 노래를 모르신 분들은 저희 뮤직비디오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